안녕하세요. 이기정 리눅스 마스터의 저자 최정현입니다. 이 시간에는 리눅스에서 시스템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시스템을 사용하시다가 어떤 장애가 발생하거나 잘 동작하던 서비스가 뭔가 알수 없는 이유로 중단이 되었을 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분석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스템 로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로그라는 거는 리눅스 그 시스템이 동작 중일 때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파일에 그 관련된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도 기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때도 중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로그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그 파일을 바탕으로 해서 시스템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왜 오류가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눅스 시스템은 동작하는 동안에 실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혹은 각종 시스템과 관련된 이벤트들을 시간 순으로 파일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걸 바로 이제 로그 파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안에는 뭐 시스템의 성능, 보안, 뭐 서버의 오류 등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는 데큰 도움이 되는 단서들이 담겨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리눅스 로그는 바 디렉토리 밑에 로그 디렉토리 아래에 텍스트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이 로그를 생성하는 주체는 syslogd나 rsyslogd와 같은 데몬이 로그 파일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바 밑에 로그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서 ls 명령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로그 파일들이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양한 로그 파일들 있죠? 아나콘다, 뭐 오딧, 부트, 크론. 여러 가지 데몬들, 서비스들을 위한 로그 파일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레디엣 계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시스템 관련 로그 파일은 바 밑에 로그 밑에 메시지스를 사용하고요. 데비안 계열은 바 밑에 로그 밑에 시스 로그 파일을 사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로그 파일은 이제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명령으로 텍스트 파일을 열어보는 명령으로 열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less 명령으로 less 명령 원하는 모호 명령 같은 걸로 이제 로그를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로그를 보실 때는 관리자 권한이 좀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호 명령이나 less 명령은 앞전에 시간에서 배웠던 명령어니까요. 그쪽에서 한번 또 자세한 사용법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tail 같은 명령으로 뭐 로그의 마지막 줄 다섯 줄만 확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신 여러 텍스트를 열어보는 명령어도 사용해서 로그 파일을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 밑에 로그 밑에 생성되는 주요 시스템 로그 파일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 밑에 로그 밑에 메시지스는 전체 시스템과 관련된 로그가 상성이 되고요. 시큐어는 로그인 행위, 시스템 로그인과 관련된 로그가 저장이 되고요. 부트.로그는 부팅 시 발생하는 여러 정보들이 로그로 생성이 되고요. 메일과 관련된 거는 메일.로그, 그리고 커널과 관련된 로그는 컨. 다음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남긴 로그는 특별히 dmessage라는 로그 파일에 생성이 되니까요.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로그들이 있습니다. fail 로그, 크론, 예, 크론 데몬, 예, 작업을 예약하기 위한 크론 데몬, 윰, 이건 이제 패키지 설치하는 패키지 관리자 도구인 윰, 그 다음에 뭐, 웹 서비스를 위한 아파치 데몬, HTTPD,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인 MySQL과 관련된 로그 파일, MySQL.log. 그다음에 각종 뭐 사용자와 관련된 로그 파일들,
사용자들이 로그인하고 로그아웃하고 이런 관련된 로그가 기록되어 있는 로그 파일들 등이 있습니다. 시스템 로그를 보는 몇 가지 전용 명령어들이 있는데요. 이것들 한번 살펴볼게요. dmessage라는 게 있습니다. dmessage는 커널 링 버퍼를 제어하거나 출력하는 메모 명령입니다. 그래서 커널 링 버퍼라는 것은 이제 dmessage는 아까 보셨듯이 여기에 있었죠. 디바이스 드라이버 남기는 로그 파일인데요.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로그를 남길 때 커널 버퍼에 로그를 기록하고 관련된 데몬이 이 커널 링 버퍼에 있는 내용을 로그 파일에 쓰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message라는 명령어가 결국에는 이러한 생성된 로그들을 볼수 있는 로그를 제어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 되는 겁니다. 사용 방법은 이렇게 아무런 옵션 없이 사용하시면 현재 커널링 버퍼의 모든 메시지를 출력하게 되고요. 혹은 특정 레벨, 로그 레벨의 것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러와 경고성 로그만 보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로그 메시지 디메시지를 하시면 그 시간 정보가 타임스텝 형식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맨날 몇시몇분몇 초에 발생한 건지 좀 보기 어려운데 이거를 우리가 사람이 인지하기 좋은 형식으로 변환해서 보여주는 옵션이 -t입니다. 그다음에 커널 링 버퍼를 모두 비우고 싶을 때는 -c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라스트 로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로그인한 사람의 이름, 그다음에 포트 로그인 시간이 출력이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대략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옵션 없이 사용하면은 전체 로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정 사용자의 것만 확인할 수도 있고, 최근 1일, 그러니까 날짜를 지정해서 최근 며칠 이내, 지정한 날짜 이내 로그만 출력할 수도 있고요. 하루가 지난 하루가 지난 로그만을 출력을 하는데, 이 말은, 그러니까 약간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요 설명을 보시면 되는데요. -t하고 -p. 그러니까 지정한 어떤 날짜가 있다면, -t는 지정한 날짜 요 안에, 요 현재 나오고, 지정한 날짜가 있다면, -t는 요, 지정한 날짜, 요 최근 로그만 보여주게 되는 거고, -b는 이 지정한 날짜도 오래된 로그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b, 이게 -t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last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 밑에 로그 밑에 wtmp라는 로그 파일을 열어서 보여주는 명령어인데요. 현재 그 모든 사용자의 로그인 혹은 로그아웃 기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명령 없이 사용하시면 옵션 없이 사용하시면 바 밑에 로그 밑에 WTMP라는 로그 파일에 있는 내용을 모두 출력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이 리부팅한 시간을 출력하고 싶다 하면은 라스트하고 리부트는 옵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시스템이 셧다운한 시간을 출력하고 싶다면 -x 옵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last reboot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사용자를 입력하기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reboot는 이제 리부트라는 사용자가 남긴 로그를 보여주라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시스템이 리부트할 때는 리부트라고 하는 특별한 사용자가 로그를 남기고요. 시스템 셧다운할 때는 셧다운이라는 사용자가 특별히 로그를 남깁니다. 그래서 라스트에 리부트라고 하면은 리부트라고 한 사용자가 남긴 로그를 본다.
리부트 사용자는 보통 시스템이 리부팅할 때 로그를 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스템이 리부트한 시간을 출력할 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셧다운한 시간을 출력할 때 마이너스 X 옵션을 쓰셔도 되지만 라스트하고 셧다운이라고 쓰시고 쓰셔도 비슷한 로그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는 특정 사용자의 마지막 로그인 로그를 출력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특정 사용자의 로그인 한 로그를 출력하실 수도 있고, 특별한 사용자인 셧다운이나 리부트와 같은 사용자가 남긴 로그인한 로그와 로그아웃한 로그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뭐 다섯 줄만 출력하고 싶을 때는 뭐 이렇게 마이너스하고 5라고 주시면 되고요. 지정한 파일, 기본 파일은 바 밑에 로그 밑에 WTMP가 아니고 지정한 파일을 로그로 보고 싶으면 이렇게 파일을 지정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last 명령어와 유사한데 이 경우는 바 밑에 로그 밑에 btmp라는 로그 파일을 바탕으로 로그를 보여주는데 이 로그 파일은 로그 실패에 관련된 것만 출력이 됩니다. 사용 방법은 last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로그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 로그는 예전에는 그 시스로그 패키지를 통해서 로그를 생성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rsysrog라는 패키지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CentOS 6.5 이전에는 시스로그라는 데모를 사용했는데 6.5 이후로는 시스로그D라는 데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스로그 패키지는 1980년대 샌드메일 프로젝트 일부로 에릭 알만이 개발한 패키지고요. 로그 파일에 로그 출력하는 기능을 위해서 sysrogd라는 데몬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etc 밑에 sysrog.conf의 설정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바 밑에 로그 디렉토리에 로그를 생성하는 패키지고요. 그 다음, rsysrog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2004년에 레이너 게르하드를 주축으로 시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고요. IP통신을 기반으로 로그 기능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rsysrog는 The Rocket Fast System for Logging Processing 줄임말인데 굉장히 기존의 sysrog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냥 성능이 좋은 로그를 생성하는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컬에서는 초당 1만 개까지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하네요. 환경 설정 파일은 etc rsysrog.conf 파일을 사용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바 밑에 로그 아래에 로그를 생성하게 됩니다. 멀티스레드를 지원하고 TCP, SSL, TLS, RELP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MySQL, PostgreSQL, Oracle 같은 데이터베이스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는 RSys 로그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일단 RSys 로그를 설정하고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RSys 로그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RPM 명령을 사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없으시면은 use 명령을 사용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RSys 로그가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설정 파일을 여셔서 보시면 이 설정 파일 열어보시면 이렇게 열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설정 사항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부분을 찾으셔가지고 기존에 아마 이두 줄이 샵 주소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주소를 푸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생성된 로그 파일의 형식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은 바 밑에 로그 밑에 rsys 로그 디렉토리 아래에 내가 이 지정한 형식으로 로그 파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etc init.d rsys 로그의 리스타트 눌러주시면은 설정 파일이 반영이 돼서 데몬이 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RSys 로그 관련 파일은 etc 방금 설명드렸던 etc rsys.d init.d rsys 로그라는 파일이 있고요. 이건 시스템이 시작할 때이 데모를 실행하는 스크립트가 되겠고요.
다음에 아시스 로그 뒤에 환경 설정 파일이 etc 밑에 아시스 로그.cnf가 있고요. 그다음에 etc 밑에 sysconfig 밑에 아시스 로그는 아시스 로그가 뒤 데몬이 실행될 때 필요한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sv는 아시스 로그 뒤는 실제 아시스 로그 뒤에 데몬이 위치한 곳입니다. sv 밑에 아시스 로그 뒤에 데몬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etc 밑에 아시스 로그.cnf 환경 설정 파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시스 로그 환경 설정 파일은 이 기본적으로 네 가지 섹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디렉티브, 템플릿, 아웃풋 채널, 룰스 네 가지가 있고요. 글로벌 디렉티브에는 아시스 로그 데몬의 전체적인 설정을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은 로그가 파일에 생성되려면은 그 중간에 메시지 큐라는 거를 두고 메시지 큐에 로그를 쌓고 메시지 큐에는 내용을 파일에 저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메시지 큐의 크기를 지정을 하거나 뭐 외부 모듈을 로그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외부 모듈을 로드하는 등 시스템 전역적인 설정을 할수 있는 부분이 글로벌 디렉티브입니다. 그다음 템플릿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그 로그 파일 생성될 때그 생성 형식을 지정할 때 템플릿을 사용했었죠. 여기서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사용해서 로그 형식을 지정을 했었습니다. 네, 이때 사용하는 게 템플릿 디렉티브고요. 그다음 아웃풋 채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로그를 생성할 때이 밑에 나온 룰 기반으로 해서 특정 규칙에 맞는 경우 뭐 파일로 로그를 생성해야 될 건지 아니면 특정 터미널로 로그를 보낼 건지 이런 식으로 뭔가 아웃풋 결과물을 로그를 어디서 지정할지를 정할 수가 있는데 이때 그 아웃풋 그 출력을 어디로 할 건지 그 부분을 여러 개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채널에서 출력 채널을 지정해서 룰에 맞는 경우 위에서 지정한 출력 채널로 미리 지정한 출력 채널로 로그를 보낼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룰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룰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데몬이 발생하는 로그 중 특정 우선순위 이상만 특정 파일에 남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나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룰은 보통 이제 셀렉터와 액션으로 구분이 됩니다. 셀렉터는 내가 로그를 출력할 부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로그를 어떤 로그를 출력할 거냐, 어떤 로그를 출력할 거냐 선택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셀렉터고, 그러면 선택한 로그를 어디로 보낼 거냐, 그 부분이 액션입니다. 액션은 파일이 될 수도 있고, 특정 터미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셀렉터는 이제, 로그를 선택하는 건데, 패셔리티, 특정 서비스의 프라이어리티, 특정 우선순위를 지정을 해서, 이두 가지로 이제 로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패셔리티는 이제 특정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칭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인증 관련된 것들도 있고 크론, 데몬, 커널 관련, 뭐 메일 관련 이런 식으로 특정 서비스를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프라이어리티는 로그 메시지 수준을 뜻합니다. 수준이 뜻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우선순위가 없음을 의미하는 우선순위도 있고요. 디버깅 메시지, 그다음에 뭐 인포, 노티스, 워닝, 에라, 크리티컬, 얼럿 위로 올라갈수록 우선순위가 좀 시급한 중요한 메시지를 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셀렉터를 통해서 특정 서비스에 뭐 특정 메시지만 출력하게 또할수 있고요. 특정 뭐 예를 들면 에러 메시지만 출력하게 할 수도 있고 에러 메시지 이상 그러면 에러 크리티컬 얼럿 이머전시 이렇게 출력하게 할 수도 있고 모든 메시지 출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로그들을 이제 이 액션으로 보내는 거죠. 이 액션은 보통은 이제 로그 파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뭐 특정 호스트로 전달할 수도 있고요. 특정 사용자가 로그인한 터미널로 전달할 수도 있고 모든 터미널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액션도 여러 가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실제 예제를 보시면 좀더 쉽습니다. 말로 설명을 드리는 건 어려운데 예제는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죠. 앞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액션이고 이 부분이 셀렉터가 됩니다. 셀렉터는 패셜리티와 프라이어리티 나눠준다고 했었죠. 셀렉터는 이렇게 세미콜론을 통해서 여러 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두 개가 입력돼 있죠, 셀렉터가. 하나 셀렉터는 앞에가 패셜리티인데요. 모든 패셜리티, 별은 모든 것을 뜻합니다.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이콜 그 서비스 패셜리티와 프라이어리티는 이 점으로 구분이 됩니다. 점. 그래서 크리티컬한 메시지인 경우 이콜이 뒤에 나오는 우선순위인 경우라는 걸 뜻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크리티컬 메시지인 경우를 요 크리티컬 로그로 파일에 저장을 해라 라는 뜻이고요. 셀렉터 하나 더 있죠. 유저라는 서비스 데모니 생성한 로그 중에서 none이라고 되어 있다면 우선순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유저가 생성한 로그는 서비스 생성 로그는 생성 아예 로그를 출력하지 마라. 그것을 임을 뜻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또 다른 예를 볼까요? 별은 모든 것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alert 이상, 여기 equal이 없죠? 이 경우에는 지정한 메시지 이상. 그러니까 alert이면은 여기죠. 이 alert이죠. alert 이상. 그러니까 alert과 이 emergency 메시지가 출력이 되겠죠. alert 이상의 메시지를 이제 이쪽에 액션인데 별로 됐죠. 모든 사용자에게 로그를 전달해라 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특정 패셜리티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크론 서비스에 발생하는 모든 프라이어리티에 대해서 루트와 프랜시스라는 사용자의 터미널로 전송해라. 그 다음에 어스프리브라는 서비스 생성하는 모든 메시지에 대해서 특정 터미널 TTY1이라는 터미널로 로그를 전송해라.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있죠. 메일 서비스가 생성하는 모든 메시지와 그다음에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일 서비스가 생성하는 모든 메시지 중 디버그가 아닌 경우, 느낌표하고 이콜은 뒤에 나온 우선순위가 아닌 경우를 뜻합니다. 이콜은 뒤에 나온 우선순위인 경우로 말씀드렸었죠. 느낌표 이콜은 아닌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조합이 되는 거죠. 메일 생성한 모든 메시지에서 그중 디버그 메시지가 아닌 것을 제외한 모든 로그를 뒤에 나오는 이쪽으로 보내라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 패셜리티는 이 컴마를 통해서 여러 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스 서비스와 어스 프리뷰가 생성하는 alert 이상의 메시지를 이쪽 로그인 19168.0.1 호스트로 메시지 전송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막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기출문제에서도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꼭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지금까지는 로그를 생성하고, 어떤 로그를 생성하고, 정책을 정하고, 이런 것들을 봤었는데요. 이제는 로그가 계속 생성되면, 축적이 되면은, 로그가 무한정 늘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의 용량, 하드디스크가 한정되어 있고, 로그만으로 시스템의 하드디스크를 차지하게 되면은 그것도 좀 비효율적인 거겠죠. 그래서 로그의 용량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어로 이제 로그 로테이트라는 명령이 있고요. 그래서 로그 로테이트 명령어는 보통 그 etc 밑에 cron.daily에 가보시면 기본적으로 매일 로그 로테이트 명령어를 실행하도록 기본적 시스템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로그 로테이트 명령을 통해서 로그를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주냐면은 그건 이제 로그 로테이트 환경 설정 파일에 따라서 이제 수행이 되는데요. 환경 설정 파일은 etc 밑에 로그 로테이트.conf라는 파일이 있고요. 이 안에 있는 정책에 따라서 매일매일 로그가 관리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되냐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Weekly, 데일리 하면 매일매일 관리하는 거, 로테이트를 수행하는 거고요.
위클리는 매주 수행하는 거고, 먼슬리는 매달 수행하는 거고, 이얼리는 매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매주 수행을 하게 되어 있네요. 매주 로그 관리를 해줍니다. 어떻게 관리를 해주냐면은 최대 4번의 로테이트를 합니다. 즉 로그가 꽉 차면은 로그가 꽉 차면은 이런 식으로 로그 파일 1, 2, 3, 4 이런 식으로 로그 파일을 계속 생성을 해줘요. 그래서 최대 4번까지 로테이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4번 로테 한 다음에 또다시 로그 파일이 추가 필요하면은 이제 좀 늦게 생성된 로그 파일은 지워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로테이션을 마치면은 빈 로그 파일을 생성을 하고요. 각 파일의 마지막 날짜에는 로그 파일에는 특정 날짜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그 파일을 압축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경우에는 로그 파일을 읽어올 수도 있어요. 인클루드란 명령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확인 설정 파일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특정 로그 파일에 대해서 로테이트 설정을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WTMP 로그 파일 같은 경우에는 매달 수행을 하죠. 그리고 최대 다한 달이 1메가가 넘으면 로테이트 하도록 돼 있네요. 그리고 매달 로테이트를 하는데 한 달이 되지 않더라도 1메가가 넘으면 로테이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이제 먼슬리가 한 달마다 로테이트 하는 거고 한 달이 넘지 않더라도 여기 민 사이즈 1메가 돼 있기 때문에 1메가에 도달하게 되면 로테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그 로그 파일별로 로테이트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테이트 이력을 한번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밤에 밑에 로그 로테이트점 스테이터스 파일을 보시면 로테이트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짧네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